꼬미는 과연 뭘 먹을까요? 강아지 강아지 걸 더 먹는데? 강아지 거 먹는다. 우와. 강아지 게 더 맛있나 봐. 이건 내 거. 뭔 소리야? 빨리 달라고. 오늘은 강아지용 고래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용 고래밥이고 이게 애견용 고래밥인데 일본에서 나왔어요. 사람용 고래밥. 포장지는 등장. 포장지는 똑같이 있어. 거기 표정 너무 심한데. 불이야. 무슨 냄새 나는데? 이상한 냄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얘는 확실히 엄청 맛있는 맛이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얘는 냄새가 그냥 그 사료 냄새 나요, 사료 냄새. 먹어볼까요? 어, 강아지 거 먹어봐. 어때 맛이? 맛없어? 표정이 안 좋은데? 강아지 거 맛이 없나 봐. 사료 맛이야. 정확히 그러니까 사료 약간 뭔가 이상한 그 사료의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맛이야. 사료 맛이야. 사료 맛. 걔 이외에는 주지 말해. 아 그래? 생후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주지 말래. 그리고 귀여워. 천연이래. 천연. 뭐가 천연이라는 거지? 색상, 모양 등 다들 편차가 있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고. 오, 그래 완전 똑같이 생겼어 사람 거랑. 그리고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건조 감자, 밀가루, 식물성 유지, 설탕, 스타치, 닭고기 추출물, 뭐 바우다 맥주 효모. 이걸 맥주 효모로 만들었나 봐. 그리고 불렸나 봐. 신기하다. 구운 거지 이거를. 이게 빵처럼 튀긴 게 아니라. 신기하다. 그래서 시금치 분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몸에 좋은 거 많네. 오늘은 강아지용 고래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평소에 얘기할 때 자기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 그러면은 리뷰를 아니.
이렇게 먹여보도록.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 걸. 다시 할게. 끊어. 오늘은 강아지용 고래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 너무 웃겨. 여기 푸들.